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잘 아시겠지만 다 아시죠? 제가 올해 이제 은퇴하는 해가 되어서 서남목자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이제 마지막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감사 주일이죠. 올한 해의 감사뿐만 아니고 20년 동안의 서남목자교회에서의 목회, 또 40년 동안의 제 목회의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면 늘 그런 표현을 쓰지만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려운 일도 그랬나?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 죽을 것 같은 고비, 그때도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 그다 나중에 감사할 제목이 될수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는 유기성 목사님이야 이제 목회를 이제 마무리를 하니까 그런 특별한 감정도 감사도 있겠지만 우리야 이제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서남목자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감사만 할수 있겠나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제가 올해가 특별히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제 목회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다 감사하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은 마무리를 하지만 그 이후의 사역이 만만치가 않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부담이 되는 일이 이제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게 하실 때 요단강을 하나님이 강물이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강에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이 그쳤어요. 그리고 맨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감사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는 요단강 한복판에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강 한복판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 거기에 있는 돌 열두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는 또돌 하나씩을 지파별로 가지고 나가서 그 요단강 건너편 길갈에다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기념비는 강물이 다시 흐르니까 볼 수가 없지요. 근데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요단강 한복판에 있던 돌들을 가지고 세운 기념비이고 거기는 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감사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감사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게 아니고 후대에 계속해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일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가나안 정복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표징을 삼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길갈에 세운 요단강 건넌 기념비는 단순히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특별한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기념비가 되는 주일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 고백인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선한 목자 교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아주 특별한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요단강을 건너올까 하고 생각했어요. 건너오더라도 강을 건넌다는 일이 만만치 않잖아요. 추수 때라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을 때인데 이 강을 건너오려면 뭐 쪽배를 타고 건너오든지 헤엄을 쳐서 건너오든지 강 건너편에서 그 건너오는 사람들을 치면 금방 다 이기죠. 근데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온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 강대한 여리고성 들어가서 문 걸어 담그고 그냥 전혀 싸울 의지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요단 강을 건너서 첫 성인 여리고성과 싸울 때 그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고 큰 소리를 지르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도 그대로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지나고 또 어떤 중요한 어떤 어려운 일을 지나면서 왜 꼭 감사하게 하시나? 그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더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년에는 저는 믿기를 이제 김다희 목사님이 내년 4월에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시고 2023년 한 해가 지금까지보다 더 교회가 성숙하고 또 부흥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뭐 유기성 목사가 은퇴하고 아직 김다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너무 어설프다고 생각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도무지 감사 드릴 만한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아마 2024년 1년 뒤 가면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야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무슨 큰 기쁨이 되시겠나. 이미 다 되어진 결과를 보고 아 걱정할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 눈으로 보고 그제 가서야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면 그게 무슨 의미도 있고 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2022년 추수감사주일은 솔직히 좀 어설프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고 또 교회가 안정되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를 보시면 괜히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불쌍해 보이는 모양이기도 한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감정이 있는 해예요. 근데 2022년 이 감사절과 2023년 감사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놀라운 일을 하셨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2022년 올해도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아주 특별한 감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올 그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갈 때 닥쳐올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이 길갈에 요단강 건넌 기념비를 보고 다시 믿음을 일으키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난 20년 선한목자 교회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 공사를 완공한 일은 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때 당시 계셨던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또 하나 더큰 기적이 선한목자 교회 안에 예수님 바라보자, 주님과 동행하자는 말이 아주 자연스러운 교회가 된 것. 이건 이 예배당 건축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수 있는 일이 보장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 많은 교인들이 다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실제로 뭐 동행일기를 잘못 쓰시는 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또 김다희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이 되신 것. 그것도 정말 부인할 수 없이 감사할 일이죠. 자, 이 모든 일들이 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제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일에 이제 요단강 건넌 것 같은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사실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은 한결같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분명한 믿음, 그 감사가 명확할 때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오고 도전이 올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추수감사주일이 특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가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6년 부도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지나왔어요. 아,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순간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 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돌아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감사가 식어져요. 그 절박하고 어려울 그때는 정말 눈물의 감사, 가슴이 저리도록 드려지는 감사,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가 있었는데 형편이 좋아지면서 이상하게 추수감사주일이 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보여요. 솔직히 손 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오늘 감사주일인 거알 분도 있잖아요. 교회 와보니까 왜 강단이 왜 저래? 오늘 왜 저러지? 왜 과일을 저기다 갖다 놨지? 뭐 이런 분들, 추수감사주일이구나 오늘. 이런 분들도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 교회도 그 기가 막힌 어려운 때, 다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지나왔었음을 잊어버리면, 그 길갈에 감사 기념비가 없으면 가나안 정복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일에 해마다 교회 사랑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기가 막힌 그 어려웠던 그 시절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가야 한다. 그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이 든 거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도 사실 그와 같은 의미에 있는 주일이에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혹시 마음 준비가 그동안 안 됐던 분들이라도 오늘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오늘이 저의 또 우리 교회의 기념비적인 감사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래서 해마다 7월에는 맥주감사주일을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하게도 그렇게 중요한 감사임에도 십계명에 감사가 없어요. 또 성령의 열매에도 감사가 없어요. 또 팔복에도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데 왜 그 중요한 그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지표들을 말해주고 있는 그 말씀들에 감사가 없는 걸까? 거기에는 감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감사는 독특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사랑하라, 뭐 예배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은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과 관련이 된 거예요. 근데 감사는 그냥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따로 감사를 가르칠 필요가 사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혹시 감사해라, 감사해야 돼, 너 은혜 받았잖아, 인사도 드리고 와,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감사하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아니 은혜 받았고 좋은 일이 생겼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거지, 그걸 어린애처럼 감사를 가르칠 수 있겠나?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감사하라 말라는 말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보다 감사한다는 말을 훨씬 많이 쓰고 살아요. 누가 문을 하나 열어줘도 감사합니다. 뭐 가게 가서 뭐 물건을 하나 사고 나올 때도 서로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늘 감사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감사를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혹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하여 딱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감사가 없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하나님께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그걸 몽땅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뭐 돈 내고 보시나요? 단풍 돈 내고 보시나요? 뭐 호흡하는 거 돈 내고 호흡하시나요? 다 공짜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에 있어서 결정적인 건 전부 공짜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셨어요.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저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하나님에 대하여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심어준 것 그대로가 우리가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고 멸망당할 징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추수감사주일이 왔지만 그렇게 감사가 내 마음에 절절하고 뜨겁고 간절하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코 복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힘들다. 올 한 해는 너무 어려웠어. 난 오늘 올해는 정말 감사할 기분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 물론 올 한 해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아쉬운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또 너무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정당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지금 내게 뭔가 없어서 아쉬운 것 사이에 한번 정당하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말할 수 없이 엄청나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이 호흡하고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게 대체할 수 없는 지금 은혜를 받고 사는 거잖아요. 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느 누구보다도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천국 백성이 된 거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자, 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감사주의를 해마다 지키게 하신 거예요. 감사할 만한 게 있냐?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거 따져서 감사절을 지킬까 아닐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감사할 것이 항상 있게 돼 있어요. 은혜의 눈이 열리고 보면 그렇습니다. 연말쯤 되어서 전 교인들이 모여서 올해 추수감사절 지킬까요? 말까요? 투표해서 과반수가 나오면 지키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처지에 있어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눈이 뜨인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로부터 죽을 위기에도 빠지고 종으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이게 진짜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중에 요셉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을 만나 자기들을 죽이고 종으로 팔려고 했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을 다 품어줍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처한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에서가 야곱을 용서를 했습니다. 속이고 팥죽으로 장자권 사고 아버지 이삭에게 속이고 장자 축복 받은 그 야곱을 에서는 죽이고 싶었어요. 동생이 온다는 이야기 듣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간 거예요. 근데 야곱을 딱 만나보니까 야곱이 다리도 절고 완전히 몰골이 그냥 너무 비참해. 그 불쌍한 마음이 확 드니까 그 순간에 에서가 야곱을 용서합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형들이 잘못했다고 빌으니까 용서한 거 아닙니다. 이미 요셉은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형을 만나요.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가 총리가 되고 그래서 온 가족 다 먹여 살리게 되고 그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기근해서 먹이고 살렸잖아요. 와, 하나님이 하셨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처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주실 리가 없다. 이런 믿음이 사실 이 감사절 신앙인 거죠. 이 감사신앙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지난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 직원 한 사람이 그날 이태원에 친구들하고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었대요. 그런데 교회 일이 많은 거예요, 토요일에. 그래서 도무지 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못 간다고. 그래서 친구들도 아유 그러면 뭐 그냥 우리도 가지 않지 뭐. 그리고는 내가 교회 일을 한 거예요. 그날 얼마나 속상한지. 아, 이거 교회 일 계속 해야 되나. 그리고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내가 못 가니까 다들 못 갔어요. 그렇게 막 함께 모여서 그날 저녁에 같이 좀 즐거운 시간도 갖고 싶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그 참사의 소식을 듣고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영상들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는 이게 도무지 감사할 일이 아닌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걸 알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일들 어느 것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이 일조차도 저에게 유익하니까 주신 거네요. 아멘. 그렇게 나가는 것이 감사신앙이고 이 감사신앙이 있을 때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 동행운동 주님만 바라보자고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저에게 전해주시기를. 유기성 목사는 살만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힘들고 절박하면 그런 말 안 나온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참 잘 못 알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살만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어요. 저도 살만했으면 24시간 주님 바라보라, 매일 일기 쓰라, 뭐 나누라 이렇게 안 갔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니까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교우들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권한 거죠. 우리 교회 지난 20년 목회 상황이 저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사실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에서 심장 쇼크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단들이 이 예배당 사겠다고 엄청난 돈을 제안해 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 돌아보니까 그렇게 절박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거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 그 고비가 오히려 나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게 되는 사건이에요. 요단강이 그런 거예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걷는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해나갈 믿음의 담대한 용기가 된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2022년 올해 추수감사 주일이 여러분의 감사의 기념비가 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감사 간증자를 한 분씩 말씀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올해 2부 예배 때도 우리 김복실 권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복실 권사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형제 중 막내인 남편과 결혼하고 시어머님과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님네 조카도 두 살 때부터 군 제대할 때까지 저희 두 아이와 함께 키우며 살았습니다.
조카로 인해 어머니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욕을 들을 때마다 상처로 쌓여 평안도 없고 가슴은 늘 짓누르는 듯한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로 주님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아들 대학생 때 안면 전체가 골절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상태였는데 사고 다음 날 눈도 못 딴 아들은 저에게 아들아 그만 놀고 집으로 돌아와 하는 음성을 들었다며 하나님의 음성이지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학생활하며 하나님을 멀리한 아들을 버려주지 않으셨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뇌와 시신경에는 아무 이상이 없도록 지켜주셨고 아들의 믿음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사고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건강하던 남편은 뇌 림프종이라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6번의 항암 치료와 35번의 방사선 치료를 했음에도 반대쪽도 재발되었습니다. 고함량의 항암 주사를 5번 맞고 나서 남편은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한 번 남은 항암 주사는 취소됐고 그 후 골수 채취,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까지 치료만 2년이 걸렸습니다. 오랜 병마와 신앙적 어려움으로 인해 남편은 한동안 교회에 발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저는 딸의 권유로 선암목자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사랑만 하면 안 될 게 없다는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계속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019년 부활주일에 남편의 예배가 회복되었고 주님은 저희 가정을 변화시켜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해 여름 속해 여름방학 때 교구에서 치유학교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게 너만 상처받지 않았다고 너로 인해 어머니와 조카가 받은 상처가 더 크다고 하시며 미움으로 가득 찬 제 마음에 주님은 거하실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저의 미움과 교만의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계신 어머니께는 마음으로 조카에게는 전화를 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나니 미움과 교만으로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마음의 담이 무너지고 평안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같은 해 12월 아둘람 기도회 때 암 치료 후 4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이루는 남편을 위해 정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날 밤부터 수면제를 단번에 끊는 은혜를 주셨고 마른 뼈와 같은 남편의 몸과 얼굴에 생기가 돌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허락하신 고통의 시간은 저를 부끄럽지 않은 구원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 섬기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동행을 3년 6개월째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록하며 감사의 고백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 올해 최고의 감사를 선물로 주신 날 동행일기입니다.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오전에 아들 가정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손녀 세아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기쁨과 그 어떤 감사를 이에 비길 수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남편의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 만 7년 만에 완치 판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생애 가장 감사한 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증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은퇴하고 우리 김다일 목사님의 부임하는 요 시점에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믿기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끝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더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하신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너무 분명한 확신이죠. 주님은 그 일을 해나가실 거고, 그게 저희에게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형편이든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면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올해가 정말 감사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제가 모든 일에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